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6남매의 소녀 가장이 됐다는 태희 할머니. 아직부터 뭐 조금씩 가지고 발로도 오고 요아리 서부 시장 또 거기서도 팔다가 안 되면 세길 시장 올라갔다가 안 되면 또 이 서부 시장도 한 번은 대목에 한 번 왔다. 미나리 팔려. 미나리 뛰다. 옛날 이야기하면 그렇다. 나는 눈물이 많아요. 태희가 정말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옛날 이야기하면 이제 엄마 팔에 고생을 해라. 그래 눈물이 많고. 나는 엄마 아버지 밑에 큰 호강실 건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래 뭐 공부만 하면 목이 메이고 그래 그렇지 뭐 딴 거 없다고. 오늘 이래 오이 뭐 노래 말 맞다네. 힘겨운 세월을 붙들어 보니 오늘날이 있구나 카디만 그래 살아나는 오늘날이 이래 있어가 좋다 이제는. 젊은 시절엔 그토록 자주 왔던 서문시장인데 정작 내 것을 사러 온 기억은 거의 없다. 오늘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물건만 사려고 한다. 어머니 보시고 이 색깔 괜찮은가 보세요. 또 사서 사고 안 바르시면 안 되니까. 엄마. 공연을 하면 이걸 발라드리면 이 색깔 싫다 좋다 하셔서 아니, 제가 오늘 내가 이거 아니야 쓸 때만 해야지 마음에 드는 걸 사시라고 했는데 아깝다고 많이 안 쓰시나 아깝다고 하나만 사라고 이제 그래, 가져가면요 하나만 사라, 하나만. 이러면 이제 또 나중에 이거 색깔 별로라고 막 그러셔요. 안 해요 진짜? 자, 어머니 한번 보세요. 색깔 너무 하얗지도 않고 요 어떤데요 어머니 여기 커버도 되고 아, 좀 진하게 바르면 됐어. 그러면 색깔은 어때요? 저번에 휘마 뒤집어. 어머니 무조건 됐다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화장품을 사본 것도 얼마만인지. 들어오세요. 이거. 이거. 아침 마당에 나오신 분들. 예, 순이와 칠공주. 칠공주. 대단하시다고 느낍니다. 예. 나이 저렇게 연세 저렇게 드시고 뭐 즐겁게 사시는 거 보니까 저도 뭐 보기 좋더라고요. 예. 아이고 부럽죠. 저희도 뭐 할 수 있을까. 하면 된다. 우리는 전부 다 85세다. 그러니까요. 평균 연령이 80몇 세. 예, 85세인데 그래. 이래서 예. 뭐 못 해도 할매라고 봐주니 그래. 김 잘. 아이고 잘하시대. 제가 봤어요. 봤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겨울철 할머니들의 필수품. 모자를 사기로 했는데 저마다 취향도 다 다르시다. 이건 박점순 어르신 주세요. 사실 칠곡장터에서도 다 살 수 있는데 자꾸만 지갑이 열린다. 날은 추운데 할머니들 마음엔 어느새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글 선생님이 오늘은 음식을 해왔다. 짜트 어머니 제가 썰까요? 오늘 어머님이 김장 해오신다고 해서 제가 수육 좀 조금 삶아가지고 왔어요. 칼 어디 있어요? 집집마다 김장이 한창. 어머니 이만큼 썰면 돼요? 두께 한번 보세요. 두께. 너무 두꺼우면 또 드시기 힘들잖아요. 이게 얇게. 맞죠? 이만큼 할까? 그럼 저도. 중참, 상참, 저심. 이거 한 두께 먹어봐라. 맛있다. 맛있다. 다 먹기 말해. 난간 아래. 우쩌 못 걸어. 네네. 요즘 마을회관은 연일 김장김치에 수육 파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집 저 집 김장김치 맛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역시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 맛있으니까 춤을 자꾸 넣는가 더럽게 춤에 간 골병 들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맛없어 막 아는데 이게 맛있어가 막 춤 자꾸 넘어가 맛있어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참 이럴 때가 어디 있나 봐라요. 잔치하는 거 한 가지다. 아또 좋다. 김치 잘 담았다. 먹자. 김치 잘 담았다. 방도 받고 맛있어. 사실 오늘 중대 발표할 게 있다는 선생님. 어머니, 월요일 날 무슨 방송이냐면 우리 왜 저기 대구 아침마당을 다녀왔잖아요. 우리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그 아침마당에 출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김태희 어르신하고 박정선 어르신, 그러니까 그 랩을 만드신 작사를 하신 분들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예, 두 분이 가시거든요. 두 분만 오라고 해서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그럼 이 담배도 없어. 우리 먼저 보내 아침마다 가니까 좀 마음이 안 불안하던 게 마음 편히 놓고 그러지 않을까. 이 와서 먹고 나만 온 거지. 잘 갔다 와. 잘하고. 일 잘하고. 예예. 감사합니다. 잘 갔다 와. 우리는 또 한번 갔다 왔는데 또 다리 좀 미안하지만 그 오락하니까 그 가가지고 이제 확인 하려고 모르겠으면 마음 과연 간다. 그 오락하니까.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정순 할머니와 태희 할머니는 따로 연습에 돌입했다. 그 다음에 어머님은 흑제골 아니 예. 요렇게 해서 황학골의 셋째 딸 환장하지 요거까지 끝내실 거예요. 흑제골 아니 송정골 아니 황학골 셋째 딸로 태어났으. 오빠들은 모두 공부를 시켰음. 딸이라고 나는 학교 구경 못했음. 에이 우라질 우라질. 내가 이거 안 가르쳤네. 그럼 그게 남자고 먹이를 매일 해서 큰일이다. 형님이 내놓은 모든 게 있어가지고 우리 큰일이다. 크긴 부잣집 태어나가 공부를 시키가 내가 막 참 국민학교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싶어. 그게 제일 그게 맞아. 어머니 응? 박사님들도 어머님처럼 아침마당도 못 나왔어요. 그럼 어머님 뭐 박사 아니어도 공부 못해도 아침마당으로 가지 뭐 그러니까. 넉넉한 형편에도 딸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못 다닌 게 평생의 한으로 남은 정순 할머니. 두 할머니 모두 자작곡을 부를 때면 어김없이 눈물바람인데 생방송을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 너 서울 간다고 또. 아 예쁘게 해야지 서울 가는데. 그래. 아 하나 갔다. 옷은 정했나? 어? 옷도 정해야 되는데. 옷은 필요 없어 이제 가도. 풍부한 영양을 주는 걸 해야겠다. 수분보다는 풍부한 영양을 좀 이거 해야겠다. 팩한디 차갑디. 정순 할머니가 그렇게 칭찬하던 손녀 혜은 씨. 아유 얼굴 쪼개매 갖고. 할머니의 성공적인 방송 출연을 위해 일부러 달려왔단다. 또 자랑해야지. 또 이제 가서 높은 건물 보고 뭐. 차가 많은지. 그래 서울 구경이 제일 재밌다 이 나이에. 랩에 이제 요소가 더 늘어났지 뭐. 이제 고추 따고 그거였는데 이제 마치 청와대도 가보고 이제 또. 그래 뭐 고추 따고 가지 따고 오이 따고가 아니라 이제. 남산 보고 청와대 보고. 이거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거 사투리 나와가지고 되겠나 할머니? 할 수 있나 할머니? 외웠나 이거? 외운다 그러면 미국 뭐 해야 돼 그래.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머 이상한데? 뭘 못 읽겠어. 대박 괜찮아. 순위와 신의 출공주 리드 박정순입니다. 그거. 네 올해 82세입니다. 그거 이제 끝내면 제 짜서 또 무슨 말이 나오겠지. 아니 그러면 아직 세 줄 네 줄 더 남았는데. 아니 그 다 한 촌에서 호미 들고. 아니 한 목이 다 하면 안 돼. 또 해명까지 또 역시 역시. 방송을 알아 엄마가 이제. 방송물을 먹었어. 엄마 나가면 된다 이제. 해명때 하고 또 민말 타고 나면 또 내한테 오는 게 또 그렇고 내가 또 이어나가지. 내가 한 목이 빠지기 보면. 역시 경력자야 엄마. 방송 몇 번 했는데. 자 이제 하고 이제 또. 풀이나 매다가 그래요. 니들만 뭐 생겨가지고. 20대 혜은 씨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순 할머니는 유명 인사란다. 할머니 할머니 이걸 바꿔낸다.
친구들도 알고 요즘 인스타나 이런데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자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친구한테 보내기도 하고 친구들도 그거 보고 너네 할머니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 왔다 하니까 아 대박이네 하면서 아이고 우리 손녀 최고다 우리 손녀 최고다 아이고 우리 손녀 같은 게 천재 또 어디 있었고 싶어다 엄마 복이다 우리 엄마 아들도 착하고 손녀도 착하고 우리 엄마 복이 많아서 그렇다 그만 자 우리 엄마 일어나서 사진 찍으러 갑시다 점순 할머니 이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드디어 서울이다 숙소에 도착한 할머니들 오늘 밤 여기서 묵고 내일 새벽까지 방송국에 가야 한다. 뭐야, 안 피곤하세요? 그 됐다, 뭐. 뜻이 좋네요, 뭐. 저 둘이 우리 형님께 둘이라고 선생님이 혼자. 선생님이랑 혼자 저도 안 늙지겠나? 안 늙지, 조심하자. 너 찍고 왔죠? 네, 작가님. 네, 어머니 바꿔드릴게요. 말씀하시면 돼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어머니. 네. 네, 다름이 아니라 그냥 저희 네. 이제 내일 생방송 하는데 그냥 뭐 형식상 어머니 첫 인사만 하시는 거 잠깐 들어보려고 이렇게 전화 드렸거든요. 예, 첫 인사예. 이제 첫 인사 보자. 생일 방청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요. 네. 또 그러고 이제 그 순이와 칠공주 리드 박점순입니다. 하고. 네. 순이와 칠공주 리드를 맡고 있는. 어머니 미모 다시 천천히 긴장하지 마시고 미모를 맡고 있는 김태희입니다. 네. 뭐 우리 칠공주는 그래 같이 올라갔는데 뭐 어디 뭐라고 둘이서 대신에 왔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얘가 좀 문제다 그죠? 아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그 내일 아침에 우리가 내일 아침 약국 그 묶고 들어가면 된다. 약 그래 이 회사 약국이 있어 난 이게 뭘까 자신 없어. 자신 없어 네가 묶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밤. 오늘 밤 할머니들은 쉽게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다음 날 새벽 드디어 서울 방송국에 도착했다. 생방송 2시간 전 먼저 분장부터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곱게 단장을 시작하는 할머니들. 역시 세심한 매니저다. 시집 올 때 화장하고 이제 이게 처음이다. 시집 올 때는 그때도 돈 주고 하고 뭐 집에서 아무튼 하고는. 멋한 머무릴 새 없이 흘러온 세월이다. 반가운 얼굴을 만났는데. 우리 대신 좀 잘 살게. 아이고, 할머니들 잘 사나요.
스타일도 좋으신데. 뭐 혹시 딸애가 한글 모자라겠습니까? 그렇지 안 그러나 되지요? 에이. 그러니까 싫은 대로 하시면 돼요. 할매들 봐주면 그렇지. 시골집이 원한다. 그 엄마 그래가 마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와. 자주 보니까 자주 온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가져왔어요. 어머님. 치국 할매 래퍼를 알리는 홍보대사. 감사합니다. 아, 제가 홍보대사입니다. 제가 리포터로서 이제 찾아가서 만나 뵀었는데 이제 인연이 돼서 또 진짜 너무 축제가. 근데 너무 이제 유명하셔가지고 홍보할 것도 없는데 사실 제가 홍보를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도와드리겠다 해서 이렇게 홍보 대사가 됐어요. 전에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나거든요. 세 번이나 만났어요. 공연이 또 제 사람도 유명하다 가더라고. 슬리핑 계속 유명하다 가더라고. 세 번 만났어요. 조금씩 긴장이 풀려가는 할머니들. 요거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는 말씀을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막 방송이어서 긴장하시면 얼굴이 너무 못생기게 화면에 나오시니까, 네. 제가 요거를 요렇게 흔들면은, 아, 내가 표정이 좀 굳었구나 생각하시고, 이렇게 웃어주시면 돼요, 요거. 요거 아시겠죠? 제가 요거 두 개만 들 거예요. 오늘 방송 주제는 힙합에 빠진 어르신들이란다. 어머 세상에, 예.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아, 우리 누님들 저보다 더 멋있게, 이거 어디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예, 이거 봐, 돈 많이 샀어요. 그래, 많이 비싸. 저는 이런 거 살 돈이 없어, 이렇게. 오, 고급이다. 부럽다. 드디어 생방송이 진행될 스튜디오로 들어온 할머니들. 멀리 오시냐고 했었죠?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재밌게 놀다 가세요. 아유, 금목걸이가 아주 반짝반짝거려요. 네. 아유, 그냥 달러를 목에 걸고 오셨네. 네네. 재밌게 놀다 가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조금 전까지 여유롭던 할머니들이 떨고 계신다. 드디어 시작된 생방송. 방청객 여러분, Wonderful.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순위와 칠공주의 리더를 맡기는 박점순이라 합니다. 야호! 리더. 내 나이는 82살입니다. 자, 그래가 촌에서 뭐 호미만 들고 밥만 이렇게 메다가 뭐 내비가 뭐 시작은 아니 서울이 돋느라 어제 돋느라 걔가 너무너무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해관에서도. 네. 호미 들고 밥 메다가 오늘은 금목걸이하고 방송 보고 있어요. 아니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랩처럼 소소하게 저절로 나오네요. 저 칠곡군 지천면에서 온 김태희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 옆에 점순이 언니께서 손을 꼭 잡아주시네요. 수없이 연습했던 첫 인사가 무사히 지나갔다. 그 시간 칠곡에서도 한 마음으로 시청 중인데. 저래 잘하고 있는 걸 보니 나는 너무 너무 좋다. 건강하고 좋아. 네, 좋고 진짜로. 잘한다. 자, 우리도 이어서 한다. 아, 우리도 한다. 우리도 한다.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오빠들은 모두 공부를 시켰음. 점순 할머니의 눈물 버튼. 자작곡 가사에 또 목이 맨다. 예. 네, 아유, 우리가 빠
맞으면 랩이 아니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사 외운이라고 요즘은 딴 생각을 하실 야. 틈이 없다 아.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 더 행복해 보이세요. 예.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최고. 올게 8년째, 8년. 8년째. 예. 딴 데 갔는 걸 우리가 오라 오라 캐가 억지로 배가 예. 그래요 또 왔어. 아니 그 수줍어 하던 우리 김태희 어르신이 선생님 얘기 나오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셨어요. 네. 오, 예. 사실 전국에 계신 마을 어느새 긴장이 네. 풀리신 할머니들. 맞아요. 칠곡 할머니 걸그룹의 매력을 한껏 뽐내고 생방송이 무사히 끝났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진짜 잘했어.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요.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 말 한마디가 다 랩이야. 네. 아유 뭘 더 말해요. 선생님 너무 큰일 하셨어요. 아유. 선생님 덕분에 그러니까 아유 당연히 당연히. 네. 칠곡 칠곡 칠곡. 확실한 말 해주세요. 칠곡.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단연 순이와 칠공주였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마이크 빼주세요. 올해 건강하세요. 그리고 올해 행복하세요. 말씀 왜 그렇게 잘해. 청산연수 그냥 뭘 하듯이. 나보다 저 자리에.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제부터 선생님. 아, 전, 선생님 너무... 말도 듣다는 환영들이 얼마나 아니야. 아니야. 미인인데. 잘하셨어. 오늘 진짜로 잘했어. 두고두고 꺼내볼 추억이 또 하나 늘었다. 다음 날 읍내에서 5일장이 열리는 날이다. 곧 어디 싶은데? 25분 아니. 아니 좀 기다려. 25분 남았어. 자 어디? 예전에 뭐 몰라가 버스 못 탔단 거든 내가 버스 번호는 몰라가 못 탔다 해가지고 그런데 버스도 탈 수 있어 카라. 아 한글 배우셔서요? 한글 배워가 배워가지고 그전에는 선생한테 안 배워가고는 아무것도 몰랐거든. 몰랐지. 그는 선생님 와가지고 내 눈 떴다 안 했나. 눈 감은 거 한 가지인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내 눈 떼어줬다 했잖아. 옆에 하나 놓은 게 그래 이제 내 이름도 쉬고 그거 하지. 한글을 배우기 전엔 버스 번호와 노선조차 읽을 수 없었다는 할머니들. 외출할 때면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상에 당당할 수 없었던 시간들. 장에 갈 때 이제 일에 나오면 다리 가마 일에 50번 언제 오노 가마 그래 온다 하고 그래 댕기지 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고 또 왜 살아도 다 살았어. 또 살았어. 가는 차 있으면 자가용도 타고 뭐 시장도 갈 때도 있고. 사실 그를 몰랐던 지난 날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게 된 것도 배움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때론 땡땡이도 쳐가며 8년을 배웠더니 세상은 온통 볼거리, 놀거리 천지. 오늘 장터엔 뭘 사러 나오신 걸까? 갈치가 제법 싱싱하다. 얼마로 가노? 2만 5천 원 한 마리. 한 마리야? 2만 5천 원, 2만 3천 원 가져가신다면서. 이 두 개 그냥 5만 원 줘요? 찌지 먹으려고. 해간에 오늘 낮에 찌지가 밥 먹으려. 그런데 오늘 낮에는 인지가 뭔 찌지고 내일 낮에 찌지. 내일 낮에 같이 찌지. 마을 회관에서 함께 드실 거란다. 해안동 가오. 아. 공동으로 하나. 해안동 가오. 해안동 가. 인제 가라 사가에 가가이고. 거 가서 해안에 돈 우리 못하는 게 있거든. 메뉴는 장 보는 사람 마음. 따로 장보기 당번이 없어도 다들 알아서 챙기신다.
나은아 신발인데 몰라. 마실 다닐 때 편하게 신을 신발이다. 이건 얼마인데? 그냥 15,000원이에요. 15,000원 가져가있어. 흥정할 것도 없이 기분 좋게 척척. 이거 언제 신으신데? 집에서 이 옷을 하나 샀는데 구비노 가가지고 어디 등일날 조심시 놔놓고 좀 맞을 때는 편하잖아. 이제 나오면 돈 잘 써. 안 나와서 그래. 남은 인생은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아니 어째 좀 얼마를 보내? 나 이거 얼마 안 해. 나 식을 하고 있는 애나. 시장에 오면 빠질 수 없는 재미. 시장도 자주 와야지 뭐 자주 사 먹지. 그러면 그래도 어디 오는 거 먹고 빵 하나 먹고 그럴 때야 그냥 자리면 됐죠. 식사 안 들어가고. 이제 나를 위해 쓰면서 살아야지 하면서도 밥값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할머니들이다. 며칠 뒤. 네, 그리고 언제도 살았으면 뭐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겠는데 우여가지고. 어머니 축하는 왜 어떠세요? 이거 학동댁이 영감 이웃이 같이 모두 살았거든. 그때 시골에 해관에 고소. 살아나 뭐 그래 있는 게 이게로 하나 끄고 갖다 바치보지. 아 오늘 점수모님이 네. 아버님 산소 가신대요. 네. 그 간다 계사에 또 이웃이 살았던 정으로 같이. 남편들끼리도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였단다. 모두 같이 뭐 얼마나 바탕을 치고. 오늘도 가고 잘 지내는. 요즘 들어 부쩍 남편 얘기를 자주 했던 점순 할머니. 집도 그 아이. 가는 길이 외로울까 싶어 길동무라도 돼주려 한다. 어, 할머니 뭐 저렇게 또 가오노? 가오기는 뭐 별 것도 해. 이거 그거 하다 뭐 자 이거를 뭐 현차이 어디? 어여 고맙다 그. 자부께서 고마워요. 아미야 우리 영감한테 간다 꼭 가왔나. 아이고 세상에 나는 꽃도 준비 안 했는데. 아이고 우리 참 깨끗해 여기에. 우리 한 시기 와. 하나. 4년 전 볕 좋은 가을날 떠난 남편은 가까운 선산에 잠들어 있다. 아이고 영감아 한 말라고 그래 자지 말고 나가 그 카노. 아이고 벌써 내 당신한테 절하는 마 생일 처음이구만. 맞다 그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내 당신한테 올라가 허락 주겠구만. 허리야 나 보고 아이고 내가 무서 만주는 금해 당신 고맙구매. 무서 만주는 내가 그 금해도 고맙구만. 우리는 그래도 학동부위는 참 둘이 제일 행복한 감 싶었지만 영간 고마이 간다 그죠. 보소야 나는 서울에 아침마다 내 당신 없어 내한테 갔다 왔구만. 가난의 당신 서울로부터 전화 오고 우리 이사촌 동생도 전화 오고 전화 난리 났더만 바로 그렇게 안 자고 코마 자고 안 나갔으마 이게 좋은 거 보고 살긴 말아 그걸 갔는 게 아이고 말 나갔노 자다 말고 나갔노 아이고. 떨면서 첫 공연을 했던 날도 난생 처음 TV에 나온 날도 떠나간 남편부터 생각났다는 점순 할머니. 한글병 봤어.
한글배는 바가 선생님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오속해서 뭐라죠 둘럭하고 선생님도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철관을 모르지 한글도는 알았어. 앉아 어머니 한글 배우고 이런 모습 보고 뭘 하셨어요? 그래가 앉아 제 나라에 매상대로 가는 바지로 가면 그 내가 이제 찰그텀 찰자 쓰고 이제 강자 막 석중 쓰는 기라 아, 또 내보다 더 잘 쓴다 그 갑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한마디로 우리 주인들 비하면 좋았어. 돈도 잘 버리고. 돈도 잘 버리고, 뭐, 자기 알아서. 야단실 안 가고. 야단실 안 가고 참 잘했어. 그래도 이렇게 남편 곁에 오니 마음이 한결 났다. 그리움이 쌓이면 언제라도 다시 올 것이다. 그날 오후. 김태희 어르신하고 잠시 나오실게요. 이필산 어르신한테. 정우정 선생님이 할머니 세 분만 따로 불러냈는데. 운동하시고 올 낀데 갔다가. 겉옷까지 챙겨 입고 마을 회관을 나서는 할머니들. 가요. 딱 소리 하지 말고 잘 정신 차려 잘 해가 잘 받고 그래야 둘이 자꾸 싸우고 그래야 싸우고 둘이 자꾸 싸우지 있으면 서로 둘이 부부식으로 싸워야 되지 왜 싸우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올게 둘이 잘 싸우고 바짝 차리고 하고 저쪽 가시 그럼 모두 잘 댕겨 있어요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예. 어디에 가시는 걸까? 지금 보건소에 치매 검사하러 가고 있어요. 어머님들 세 분이 검사를 최근에 못했는데 자꾸 요즘에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더 자주 그러시는 것 같고 또 좀 자꾸 화도 내시는 것 같고 역정도 내시는 것 같아서 검사 한번 해보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요즘 들어 건망증이 심해진 분들이란다. 주간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으신 거예요. 아시죠? 네. 이런 건 하나도 언짢지 않으시죠? 네. 끝나요. 우리 선생님 좋지.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 없어요. 예. 치매 검사하러 간답니다. 형이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하면은 또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좋으니까. 거의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는 선생님이 세심하게 챙긴다. 기억력 검사하고 그다음에 혈압도 한번 재보고 그러시면 되겠죠. 아, 지난번 뵀을 때 지나고 좀 잘 지내셨어요. 예. 아, 그래도 아래 아침 마감이 나오셨군요. 요새는 그런 거 하는 데인데 기구이 작아 늘지도 않아. 치매도 한번 치셨어요. 아, 막 이런 기분 좋게 그런 게. 근데 뭐 랩 하시면서 불편하신 건 없어요? 언제야? 뭐 좋아가지고 뭐 불편한 것도 없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꾸 이제 잊어버리 뭘 했던 걸. 잊어버리 싸가 그냥 나왔어요. 안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 금방 해놓은 것도 모르고 냄비를 밑에 태우고 지금. 오늘 선생님 잘 이자푼 사람 들고 왔어 지금. 나도 멀쩡한 선생님 언제 지나가고 이자푼. 가장 먼저 필선 할머니부터 검사를 받기로 했다. 야, 2023년도 어머님 성함은요? 이필선. 어머님 원래 연세 어떻게 되세요? 여섯. 86. 이제 일곱이 다 안 되죠. 그러면 무슨 띠세요? 봄띠. 기억력, 주의력 등을 살피는 인지 선별 검사. 지금부터 외우셔야 하는 문장 하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공원에 가서 11시부터 야구를 했다. 그걸 가라고요. 민수는 자한차를 타고 공원에 가서 11시부터 자한차를 탔다 캐는 걸 캐는 겁니다. 점점 긴장하는 필선 할머니. 할머니는 괜찮으신 걸까?
소리가 1, 2, 3 하고 부르면 똑같이 1, 2, 3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6, 9, 7, 3 6, 9, 7, 3 5, 7, 2, 8, 4 5, 7, 2, 8, 3 잘하셨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 빈칸은 세모 옆에 네모지. 그래도 잘했다는 말을 듣고 나니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인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답 잘하셨어요? 응. 잘했대? 잘했대? 선생님한테 자꾸 잊어버리고 나도 잘했다. 진짜 어머니 그러고 저한테 잊어버리면 그거였네. 어? 깨매겠네. 잘한다 걔. 그래갖고 잘하게 뭘 잘해. 이 선생님 뭘 하면 자꾸 잊어버리는데. 있는다. 그리고 그 혼자 자기 시킨대로 뭘 자꾸 해나는 게 잘합니다. 잘합니다. 잘하네 얘가. 자리는 물론 이자고. 그래 어머니 어머니. 그래, 지난해 검사애가 완전 나이 나왔다고. 그냥 그거만 하라. 건강하세요. 짠짠짠 짠. 어머니 짠 짠. 아이고 다행이다. 근데 하도 내가 어제 좀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래 나도 아빠도 그러신 거야. 태희 할머니도 결과가 좋다. 한 분은 약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분은 이제 저희 뭐 맞춤형 사례 관리나 그런 걸로 서비스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치매 이제 정상으로 나오셨으니까 정상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뭐 치매 예방하는 관련된 간단하게 또 교육 같은 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던 최순단 할머니도 다행히 더 나빠지진 않았단다. 어머니, 네. 그래도 너무 좋다. 아, 아프신 분 없어서. 우리 선생님 덕분으로 그러니까. 좋다. 아이고, 좋네. 선생님 덕분이다. 네. 고마워요. 네. 맨날 제 덕분이래. 고맙습니다. 고마워. 하여튼 이런 데도 다 들고 오고 얼마나 고맙노. 하여간 10년이고 20년이고 모셔올 테니까 건강하세요. 선생님은 그때까지 오느라고. 알겠어요. 모두들 이제야 한시름 놓으신다. 할머니들을 보면 대구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정우정 선생님. 선생님 좋으시네. 집에 돼가지고. 맞아요. 좋아요. 어머니 내일 뵐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럼 우린 더 갈게요. 그거 잘 있어요. 내일 뵐게요.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들이다. 혼자는 저도 병원 가실 때는 또 병원도 좀 모셔다 드리고요. 그리고 약 같은 거 받아오실 때 이제 약 이름을 모르시면은 또 같이 약국도 같이 가고 마음에 산다 그래야 되나? 예. 네. 제가 안 가면 어머니 불편하실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는 선생님이기보다는 좀 딸처럼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할머니들과 수업을 시작하면서 신사리 마을회관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까지 했다는 선생님. 망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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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 간식 줄게, 앉아. 빵! 옳지. 자, 망굴 앉아. 손, 이쪽 손. 하이파이브. 망고와 시아는 선생님의 귀여운 식구들이다. 예전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정우정 선생님. 8년 전 사회복지사가 되면서 할머니들과 인연이 시작됐다. 선생님 원래 랩에 좀 관심은 있으셨어요? 전혀 없었어요. 저는 발라드 좋아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이문세, 이승철이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음악을 그냥 랩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같은 걸 할까? 우리 엄마 춘놈한테 시집 왔어. 우리 조차 초나처럼 힘들다 했던. 할머니들의 글을 다듬고 리듬을 입히는 것도 모두 선생님이 하는 일. 이렇게 좀 줄여서 다시 가사로 제가 만들어 보는데 이제 해가지고 가면 또 어머님들이 싫어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따님이 이제 촌놈한테 시집 와서 우리조차 막 촌애처럼 막 딸기 농사 짓게 힘들게 했다. 우리 엄마 촌놈한테 시집 와서 이거 적었더니 아버지한테 촌놈이라 그랬다고, 촌놈이란 말은 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안 된다고, 그거 넣어야지 어머니 이게 내비 살 것 같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영 싫다 하시면 또 나중에 또 빼야 돼요. 다른 말로. 네. 돌아보면 넉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할머니들은 눈부신 변화를 겪었다. 처음 랩을 배우던 여름날 할머니들의 표정이 생생하다. 다 같이 시작. I'm happy. You are happy. Everybody happy. 네. Everybody happy 하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발음이 어려운지 아 이러고 안 하시길래 그냥 에브리 바지로 바꿔버리니까 잘하시더라고요. 발음이 좀 어려웠던가 봐요, 그게. 저 자려고 누웠다가도 어머님들 낮에 연습했던 거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요. 우정 선생님도 요즘 할머니들만큼이나 신이 난다. 마을회관에서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배추 가지고 일찍 굽는 게 요새 제철이라 이때가 제일 좋아. 오늘 점심 메뉴는 배추전. 달달한 겨울 배추로 얇게 전을 부치면 요즘처럼 입맛 없을 때 딱이다. 담백해서 질리지도 않고 계속 들어간다. 오늘은 식사하면서 의논할 것도 있다는데. 30일날 저의 정우선 선생님이 상 받는다 하는데 우리끼리 편지를 쓰든지 꽃다발을 하나 사든지. 그래, 편지는 네가 써라. 네가 안 써? 네가 써라. 편지는 네가 써라. 옥자가 그런 더 잘 쓴다. 안돼, 네가 써라. 내가 꽃다발을 내가 구할게. 안 되면 우리 국화를 다 끄더라도 그래가지고 만들어줄게. 옥자가 잘 쓴다. 나는 받침이 괜찮으니까 진짜. 아니가 그래. 정우정 선생님이 상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 우리 선생님이 상 받을 만해서 최고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다. 내 말이 최고 선생님. 굴레에 정우정 선생님 최고다. 그래 지금 굴레에 경로당 마중 다 해도 이제 이 선생님이 그 한글 가르치는 게고 모든 것이 잘하니까네. 지금 굴레에서 주는 게 이건 딴 거 아니라요. 다른 선생님들은 2년인가 이런 게 다 바뀌는데 우리 선생님 8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 우리가 몸 바뀌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바뀌면 우리는 공부 안 한다 했거든요. 진짜 공부 그만한다 했거든. 그만한다 했거든. 선생님 칭찬이 한번 시작되면 도무지 끝이 나지 않는다. 공연이 있는 날이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출동하는 순이와 칠공주.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다. 무더운 여름에 난생 처음 랩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어느새 올해 마지막 공연이란다. 7곡을 빛낸 30인 해가지고 사진전을 해요. 그 개막식을 오늘 이제 공예 테마공원, 7곡 공예 테마공원에서 하는데 거기 오프닝으로 이제 어머님들 랩 공연을 초대받아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가가 뭐 또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그 가겠지 뭐. 내 때리는 옥자 가거든요.
오늘 행사의 주인공은 칠곡의 평범한 이웃들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30명의 사진전. 정우정 선생님이 그중 한 명으로 뽑힌 것이다. 이야, 좋네. 네. 제 거는 저기 있네요, 어머니. 어디? 저기. 아유, 그렇다. 선생님 편이네, 있네. 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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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 그래, 맞네. 맞네. 훨씬 좋다, 웃는 거 보여. 사진 속에서도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선생님. 이 선생님 최고다. 고맙습니다. 앞에 한 세 분 앉으시고. 네. 웃으세요. 수지야! 칠곡이요! 오케이. 올해 칠곡군의 7대 뉴스도 투표 중인데 순이와 칠공주도 후보로 올랐다. 어머, 우리도 있어요. 언니 보세요. 여기 봐봐. 이 칠곡이 이제 유명한 것들, 그쵸? 최대. 근데 여기 지금 순이와 칠공주 많다, 그쵸?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웬일이야. 이미 많은 표를 얻은 순이와 칠공주. 너무 많아. 어머니, 요거는 봐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니, 아, 좋습니까? 오늘 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아침마다 가가지고, 핀핀도 보고, 예, 예. 잘 갔다 왔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내가 미리 이제 더, 저, 그, 자주 못 뵐 때, 데뷔해가지고, 사인이라도 미리 하나 받아놔야 되겠다. 바쁘시죠, 여자? 예, 예. 아이고.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들한테 드린다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아이고. 예, 한번 저기 읽어보입시다. 저희 어머님도 예, 같은 연세에도 쉽지 않은 일정으로 도전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으셨대요. 한글에 이어 넷까지 어르신들 열정에 응원합니다. 아이고. 예. 이런 거 안 밝힌다고 했어. 우리 어머님들. 예. 할머니 화이팅,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오늘 공연 하실 거죠? 예. 예, 예. 그래. 영광인데 선생님하고 악수도 하는 거 예. 이번에 그렇게 아프다고 물기가 여우야 풀기 다 달랐고 아프다 기르기 잘한다. 정리가 한글 공부 안 하러 가는 흑 선생님이 어떻게 찾아와 그 사이에 그러니까 시작했더니 이래 끝에 좋은 일이 있네. 아니 선생님이 행사가 시작됐다. 오늘 전시를 축하하러 와주신 초대 가수입니다. 순이와 칠곡주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떨지도 않고 익숙하게 무대로 나가는 할머니들. 오늘도 할머니들의 인생을 랩으로 노래한다.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우리가 빠지면 내비 아니지. 나는 지금 학생이야. 나이가 많은 학생이야. 마음대로 밝혀가 얼굴도 몸도 넓어 친구들과 함께 이게 맞네 저래 맞네 하하고 고마워 참으로 행복하긴 좋다 기분이 바로 보답을도 받고 얼마나 좋은 보답을 미리 받네 좋다 기분이 드디어 칠곡을 빛낸 30인 시상식. 지난 한 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의 나눔을 실천한 주인공들이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쓴 선생님. 선생님, 내 뭐 이리지는 못하고 편지 한 장 뭐 먹겠지 종태기 싹 사고 왔다. 어 진짜요? 감사하고 고마운 우리 선생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 나이는 13세, 엄마를 위해 오겠습니다. 늘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으로 보낸 세월, 늦게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내까지 하게 되었으니 정말 꿈만 같네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딸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준 우리 한글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향도 주시고 어른들도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죠. 뭐 더 없이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새해도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건강만 따라주면 잘하겠습니다. 건강이 첫째는 이들은 우선이고 두 번째는 또 이제 활동도 하고 뭐 그래. 건강만 흐러간다면 다른 사람도 빠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그래 좋아요. 내가. 이 나이에 이 나이 이러고 올 줄 누가 마음 꿈에도 생각 안 했어 진짜. 어떤 꿈은 세월이 흐를수록 빛이 바래기는커녕 더 또렷해지고 절실해진다. 이제야 평생의 꿈을 펼치며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들. 새해에도 순이와 칠공주의 전성시대는 계속될 것이다.